2028학년도부터 즉 현재 중학교 2학년부터 통합사회가 수능 공통과목으로 들어갔습니다. 통합사회는 고등학교 1학년 내신에서도 필수과목, 수능에서도 필수과목이 된 거죠. 사실 그런데 과학이나 수학 같은 과목은 어렸을 때부터 꾸준히 공부해본 경험이 있기 때문에 아이들한테 익숙하지만 사회라고 하면 무조건 암기한다 이런 생각이 많이 있습니다. 그런데 사실 사회처럼 재미있고 암기할 필요가 없는 과목도 사실은 별로 없습니다. 현재 중학교 2학년이라면 아직 입시까지는 많이 남았죠. 중학교 1학년, 초등학교 6학년 아이들은 말할 것도 없고요. 이런 아이들한테 바로 입시로서의 통합사회를 가르치기보다는 충분히 재미있고 충분히 이해가 되면서도 내용은 깊어서 고등학교 1학년 문제를 풀 수 있는 그런 수준으로 제가 수업을 해봤습니다. 다소는 어려울 수 있었던 경제 강의에서 굉장히 재밌어하고 이해가 됐다는 것을 느꼈을 때 아, 아이들한테 정말 설명만 잘해주면 사회는 어렵지 않게 접근할 수 있겠구나 라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아직 입시까지는 시간이 많이 남았으니까 지금부터 입시형으로 아이들한테 가르치기보다는 사회를 차근차근 재미있게 수업을 하도록 할 거고요. 앞으로의 계획은 1년 정도의 수업을 통해서 아주 자세하고 재미있고 하지만 내용은 깊게 수업을 할 생각이고요. 재미있다고 해서 내용이 얕진 않습니다. 1년 과정이 끝나고 나면 응용문제 풀이 과정을 1년 정도 할 거고요. 또 그 1년 과정이 끝나고 나면 심화 문제까지 풀어줄 생각입니다. 숙제 없이 이 3년의 과정이 끝나고 나면 어떤 종류의 통합사회 문제도 거의 틀리지 않게끔 제가 만들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수업 대상 학년은 중학교 3학년, 중학교 2학년, 중학교 1학년, 초등학교 6학년 수준 정도면 충분할 것 같고요. 수강 신청한 친구 중에서 5학년 친구들도 재미있게 듣는 걸 보면 X축, Y축 정도를 이해하고 독해력이 있는 친구들은 충분히 들을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국어, 영어, 수학 중요한 과목이죠. 하지만 통합사회, 통합과학까지 이제 수능 과목이 됐으니까 한 과목만큼은 저와 함께 즐겁게 공부를 했으면 좋겠습니다. 사회 과목은 암기 과목이다. 사회 과목은 재미없다. 이거를 깨트리기 위해서 제가 하는 수업을 중간중간에 유튜브로 틀어드려서 사회가 얼마나 재미있게 그리고 경제라는 과목이 얼마나 재미있는 과목인지 알 수 있게 만들어 드릴 거고요. 저한테 수업을 듣는 학생들은 VOD가 기본적으로 제공이 됩니다. 아이와 함께 부모님이 같이 사회 공부를 한다면 훨씬 더 쉽게 사회라는 과목을 배워갈 수 있을 거라고 보입니다. 제 수업의 첫 번째 장점은 재미있다는 거죠. 사회라는 과목은 일반적으로 암기를 해야 된다는 과목이라고 생각하는데요. 저절로 암기가 되고 내용이 이해가 돼서 이 수업을 들은 다음에는 통합사회 관련된 문제가 풀리는 건 당연하고요. 들리지 않던 TV 뉴스가 들리고 읽히지 않았던 신문이 읽히는 아주 재미있는 현상을 발견할 겁니다. 뿐만 아니라 이런 것이 배경지식으로 돼서 국어나 영어의 독해력도 굉장히 좋아질 거라고 생각됩니다. 이 통합사회는 중학교 사회를 기본으로 해서 추가로 30% 정도 내용이 들어간 건데요. 통합사회를 열심히 공부하다 보면 중학교 내신과 고등학교 1학년 내신까지 다 커버할 수 있습니다. 제 수업의 두 번째 장점은 숙제가 없다는 것입니다. 수업 시간에 대부분의 것을 내 것으로 만들고 수능 문제가 풀리는 재미있는 현상을 경험할 수 있을 겁니다. 제 수업의 세 번째 장점은 내용이 깊고 풍부하다는 것입니다. 아이들이 내신이든 수능이든 어떤 문제도 풀 수 있도록 수업을 합니다. 이번 오픈 강의에 많은 학생들이 참가를 했습니다. 현강에도 많은 학생이 왔었고요. 유튜브에서도 약 500명의 학생이 동시에 수강을 했는데요. 이들의 꿈이 이루어지도록 제가 최선을 다해서 즐겁게 아이들을 가르치도록 하겠습니다.
시작할까요? 잠깐만요. 한 번만 더 할게요. 네. 원래 경제를 그렇게 좋아하진 않고 싫어했었는데 선생님이 잘 설명해 주셔서 재밌게 들었던 것 같아요. 책에 써있는 그대로 접했으면은 얘도 이해 못했을 것 같은데 우리 일상생활에 빗대면서 엄청 쉽게 설명해 주셔서 좋았어요. 평소에는 경제에 관심이 없었는데 소장님이 엄청 쉽고 재미있게 설명을 해주셔서 흥미롭게 수업을 들었던 것 같습니다. 이번에 경제 수업 진짜 재미있게 잘 들었던 것 같아요. 네, 되게 잘 들었어요. 95% 가량 이해된 것 같아요. 그래프 나온 부분에서 살짝 잘 안 와닿은 거 빼면은 쉽게 이해됐어요. 네, 원래는 잘 몰랐던 확실하지 않았던 개념이지만 이번 수업에서 제대로 잡고온 것 같아서 좋았습니다. 네, 처음은 경제학 수업을 해가지고 오늘 딱딱하게 이거 외워라 저거 외워라 할 것 같은데 이번 선생님 오늘 잘 풀어서 이게 잘 되게 해주셔가지고 이해가 됐던 것 같아요. 그러면 여기서 체크타임. 오늘 수업 내용 중에 가장 기억나는 거 있어요? 시장 가격으로 경제 흐름을 파악할 수 있다는 게 신기했어요. 그 경제가 신기는 가장 큰 이유가 희소성 때문이고 그래서 경제에서 이제 문제가 그 이제 선택에 따라 달라진다는 걸 잘 알게 된 것 같아요. 원래 영어로 이렇게 하는 부분이 있었는데 그거를 한국어로 잘못 번역해가지고 웃겨서 기억에 가장 잘 나왔어요. 인상적인 말이 공부를 함으로써 나의 희소성을 높인다는 말이었습니다. 저희는 지금 주말에 와서 노는 시간을 포기했지만 저희는 공부를 함으로써 저희 희소성을 높이고 있다고 자기합리화하면서 들었어서 되게 인상적이게 느껴졌습니다. 경제학이라는 게 수학 엄청나게 많이 써야 되고 엄청 똑똑해야 되고 어려운 용어 많이 나오는 이해 안 되는 그런 과목으로 생각했거든요. 경제학이 사실 그냥 대학교에만 있는 줄 알았는데 평소에는 경제가 그냥 딱딱하고 어려운 과목이라고만 상상을 하고 있었는데 이 학원 선생님들도 보시면 경제를 하셨던 분들이 다 엄청 머리가 좋았던 분들밖에 안 계셔서 되게 어려울 줄 알았거든요. 하지만 이번에 수업에 접하면서 꽤나 우리 일상생활을 밀접하고 알면은 인생에 여러모로 도움이 되는 그런 과목이라서 이런 자세한 거 아니까 되게 좋았던 것 같아요. 너무 재밌었어요. 새롭게 생각하게 된 것 같아요. 이번 기회를 통해 되게 재밌고 흥미롭게 바뀌었던 것 같습니다.